접속사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접속사 if가 빠져있죠? 빠져있는데 이게 왜 여기 적히나요? if 그 다음에 주어 더하기 주어 더하기 과거 완료 과거 완료가 아니고 그냥 완료예요. 완료주 동사 시제가 있고 동사구 더하기 이제 보충어인데 이 이것만 좀 보는 거예요. 이 부분만 이 부분만 보면은 이 부분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 V만 따로 떼서 한번 볼까요? V만 보면은 시제는 과거 시제고 과거 더하기 완료 조동사죠. 완료 더하기 동사가 go over 이것이 이제 동사구로 구성하고 있죠. 이런 식이 동사입니다. 동사치고는 좀 특이하신 게 있죠. 이런 걸 이제 이어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동사가 됩니다. 하나의 품사예요. 고업을. 세월이 앞으로 한번 몇백 년 지나면 이 단어가 아마도 고업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고업을. 몇백 년 뒤를 내다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돼요. 처음부터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뭐 I think, think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만들어진 거죠. 뭐 see라고 이런 것과 다음에 ink 뭐라 이런 것으로 합쳐져 가지고 think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생각한다. 뭐 escape도 마찬가지죠. is 다음에 kate 요런 kate, escape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만들어지는데 어쨌거나. 이것이 동사구인데 이 접속사의 역할을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지금 접속사 if가 접속사인데 접속사의 역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접속사가 뭘 하느냐 하는데 접속사 자체는 이제 문장을 어느 절이 다른 절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지만 그 자체로도 접속사가 품사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문장의 요소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의미를 가지는 건데 지금 if 같은 경우는 품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품사로서 만약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다. 부사와 같습니다. if는 부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문장의 요소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접속사가 이걸 이제 형용사절일 경우 특히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보면은 지금 이 경우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I should have been acquitted 자체가 이것이 접속사를 써서 who should have been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그럼 이 who라고 하는 것은 하는 역할이 후의 역할은 접속사의 역할임과 동시에 접 더하기 주어 문장의 요소인 주어 역할 I도 대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접속사가 문장의 요소를 대신하기도 하고 그냥 품사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이죠. 접속사는 첫째는 어떤 절이 다른 절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품자나 품사나 문장의 요소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사의 기능입니다.